자, 이번에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방법, 또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변수가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변수의 효용을 드러내 볼 수가 있겠죠. 자,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의 효용을 한 번에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변수를 처음 접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공부하는 재미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변수를 사용하는 효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숫자 100에 10을 더하고 그것을 출력한 다음에 다시 10 숫자 100에 10을 더한 것을 나누고 그것을 출력한 다음에 자, 그 결과를 해서 다시 10을 빼고 출력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곱해서 다시 10을 곱해서 출력한다 라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 자, 그러면 된 거죠, 일단은. 이거는 사실 계산기와 컴퓨터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이 연산에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100이라고 제가 정의해 놓은 저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면, 만약에 저 100을 여러분이 1000으로 바꿔야 된다면 여기 있는 코드를 다 바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 줄짜리의 코드이지만 이 코드가 네 줄이 아니라 천 줄 또는 만 줄짜리 코드고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숫자만 잘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코드는 바람직한 코드가 아닙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 있죠? 이 중복되는 부분을 변수로 바꿉니다. 우리는 A라는 변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100으로 지정하고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A 자리에 숫자 100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결과를 낼 겁니다. 자, 그런데 숫자 100을 1000으로 바꾸고 또 만으로 바꾸는 걸 통해서 이 밑에 있는 로직,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바뀔 수 있는 영역인 이 부분만을 바꾸는 걸 통해서 우리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중복되는 것을 제거한다. 중복을 제거. 중복을 제거하게 되면 어떤 효용이 생기냐면 동일한 성격의 것들을 똑같은 변수의 이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독성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 로직을 수정해야 될때 우리는 이 로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 A의 값만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더 좋아집니다. 유지보수의 용이성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때 고정되는 것과 가변적인 것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적인 것들은 고정적인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그룹핑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끼리 묶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방법을 바꿔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되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이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영역에만 관심을 집중해서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로직을 핸들링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복의 제거, 가독성의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울 프로그래밍의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코드랄까요? 그런 지향성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신다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치 퍼즐 하는 것 같이 게임처럼 재밌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우리가 왜 쓰는가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또 코딩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 원칙들 또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